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마땅히 정착할 영토가 아직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착할 영토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먼저 정착해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일곱 족속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을 몰아내는 정복 전쟁을 먼저 치러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천국이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후에 아직 전열도 정비되지 않은 군대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안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 천하의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하나님 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보좌관 노릇을 계속 해왔던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금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 백성들은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까지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백성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모세에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을 대하게 된 모세.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보고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과 분노와 절망감이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 집과 재산이 땅 속에 삼켜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봐주셨지만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의 지도 아래에 한마음 갖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라는 사람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 습성이 출애굽 1세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세대의 나쁜 습성을 보면서 자란 세대가 출애굽 2세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세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이 다음 세대도 불안한 겁니다. 언제 거역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한 일을 또 결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의 동편의 땅, 비옥한 목초지를 보고 아, 우리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굳이 힘들게 건너가서 이 서쪽에 있는 메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동참하지 않아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너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배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저 먼저 그런 결심을 했고 또 차지한다는 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모세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는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형제들 앞서 도와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도 지키겠습니다라고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강을 건너라면 건너겠습니다. 모세와 했었던 약속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참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기에 합당히 여기실 만한 거룩하고 복된 약속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백성들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백성들 전체와 함께 하신다는 뜻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가 뭐냐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이방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편만케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던 민족입니다. 아직 이방 민족들이 떡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고 겪어야 할 세상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편만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고 편만케 하는 사명은 선교의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선교는 예배와 교육과 더불어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북한을 포함한
북방 선교를 지향할 것을 선포합니다. 북한을 어찌 품게 되는가? 북한을 품고 북방 선교를 지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언어 교육이 별도로 필요치 않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 사투리 좀 합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복음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질 때 평양을 중심으로 오늘의 북한 땅에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먼저 세워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스스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종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그런 종족을 합의하여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합의하여 12,000개 정도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참 슬픈 현실이 뭐냐면 이 북한이란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들, 그것도 해마다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 최근 몇 년째 계속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뺏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최고의 나라,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을 포함한 북방선교를 지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드리던 예배도 멈추고 당장 비행기 타고 북한으로 가서 무언가 큰 일을 냅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어붙은 북녘 땅이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일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백성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국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들이 당시에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대 땅, 자기들의 본래 국경 안에 있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열방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우리 삶의 터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의 체질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불신자들도 사귀십시오. 왜요?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지역 전도를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힘을 쏟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더 큰 권능을 말입니다. 아울러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예배 같이 들으시는 분,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안 봐도 속사정 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 가정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뭔지도 알아야 하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도 우리는 서로서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00명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성인들만 그저 1, 2부 합쳐서 120명, 130명 정도입니다. 어떻게 서로 이름도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그분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분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가 어루만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공동체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까운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수행함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체질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재가동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니까 한 것 아닙니다. 옛날에 했었으니까 다시 한 것 아닙니다. 선교하는 체질로 변화받기 위하여 한 겁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가 우리에게 숙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네팔과 베트남에도 단기 선교팀을 보낼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팔에는 이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해 놓으셨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줘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준비되고 있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어 단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스폿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분이 어느 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어떻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플랜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호주 대륙 서쪽 끝 시골 마을 원주민들을 향한 선교의 현장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 선교로 협력할 수 있는 현장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곳입니다. 단순한 여행지 아닙니다. 중국에 제법 많은 선교 대상 지역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열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에도 이미 선교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일이 있고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단기 선교에 숙달된 실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이 북방 선교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 끝은 어디인가요? 북한입니까? 예, 북한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루살렘이 땅끝이라 말씀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북한만, 꼭 예루살렘만, 거기만 땅끝 아닙니다. 지구는 둥근데 도대체 어디가 땅끝이란 말입니까? 땅끝이란 개념은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맞습니다. 땅끝은 참으로 많은데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모두 다 땅끝입니다.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인척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땅끝입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완전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하다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우리의 학교에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하다면 거기도 땅끝입니다. 이 미국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지 상당히 됐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을 양성할 책임이 교회들에게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제로 떠맡기신 기도 제목, 네 손으로 대통령을 키우거라. 저 아직까지 솔직히 좀 황당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대통령을 키웁니까? 정치 해본 적도 없고 정치학 과목을 저는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손으로 대통령을 키우라니요. 그러나 두렵고 떨리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준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개척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2세들입니다. 이민자 2세들. 두 문화에, 두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교의 개척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오늘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2세를 바라보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만큼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원주민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의 가치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그 거친 세상의 물결에 맞서 싸워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뉴스였습니다. 그런 뉴스 참 많지만 개탄할 수밖에 없는 뉴스. 독일이란 나라에서 남성, 여성, 그 다음 제3의 성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저주하는 건 아닌데 망할 나라입니다. 저는 독일이란 나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대한 순간부터 싫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이 뭐냐면 독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사역하고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아직까지 그리워하는 호주. 호주가 사실은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미. 호주가 제3의 성을 먼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 나옵니다. 제3의 성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X로 표시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성은 X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마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지 마라. 여러분, 이게 세상 법입니다. 우리 어떡할 겁니까? 그 거친 세상과 우리는 맞닥뜨려 싸워야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여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군 생활할 때 소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소대장이 병사들을 훈련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 딱 한마디. 그것이 뭐냐면 돌격 앞으로! 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소대장 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에게서부터. 평소에 훈련을 합니다. 고지가 저 앞에 있습니다. 그 고지에 적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상상하고 가정하고 때로는 힘을 나누어서 적군팀, 아군팀 이렇게 해서 훈련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군을 제압하고 그 고지를 점령하는가 하는 것이 소대 전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훈련을 실전같이, 실전을 훈련같이 이런 모토를 내걸고 병사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훈련을 실전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병사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떤 면에 뛰어나냐? 요령에 뛰어납니다. 소대장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소대장이 아무리 돌격 앞으로 이것을 외쳐도 아무리 큰 함성을 지르면서 고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해도 병사들은 요리조리 소대장 눈을 피해가면서 편안하게 훈련을 즐길 줄 아는 기술들을 갖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병사들입니다. 소대장은 그런 병사들의 요령 피우는 것을 다 알고도 못 본 척합니다. 봐줍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소대장으로서 간부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염두에 두고 소대원들을 훈련시키라 이런 취지인데요. 이런 상상입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소대장이 되어서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를 탈환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쭉 준비해서 고지를 향해 올라가다가 돌격 앞으로! 이것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생사의 갈림길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소대장이 혼자 뛰고 있습니다. 뒤따라와 할 병사들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어찌된 일이지 뒤를 돌아다 봅니다. 상황이 파악되기를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라고 외쳤을 때 모두 다 뒤로 돌아 내뺀 겁니다. 소대장과 병사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를 따질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도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했다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치러보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가나안을 미리 정복하고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로 쫓겨나거나 죽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망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존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한 마음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이것을 오늘 우리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의 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밖의 선교단체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결집하여 협력 선교를 도모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고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를 평가하거나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선교위원회와 당회가 승인하지 않은 선교단체 그 외의 교회 밖에 어떤 단체와도 교류와 협력을 금합니다. 더구나 외부 단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의 사조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 두 개, 세 개의 조직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겠습니까? 아울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어떤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선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와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교회의 우리 교회의 예배나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이나 선교나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 느낌 때문에 외부의 어떤 단체의 사역과 비교하여 교회를 폄하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모독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입니다. 금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다른 단체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밖에서 보고 들은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 절대로 허용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와 모든 사역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와 당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담임 목사와 당회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이 교회를 한 마음을 갖는 한 공동체로 세울 1차적인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고 당회원들에게 있으며 또한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공동체입니다. 한마음 되지 않으면 싸움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십에 순종할 때 여러분, 주신 본문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여호수아 당신이 하는 말에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그 결단은 여호수아 사람의 말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어지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거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편만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 갖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깨끗한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